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미국 시장은 왜 또 떨어졌대요? 미국 시장은 또 같은 이유로 떨어졌습니다. 코로나에 대한 여파 우려감 때문에. 그것도 트럼프 형님이 또 한마디 하신 거죠? 그렇죠. 근데 그냥 큰 여파는 없었고 그냥 그 우려감을 조금 공포감을 조금 자극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. 아, 대통령이 나와서 20만 명, 40만 명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살릴 생각을 해야지. 아, 그 형님도 좀 이상해. 네. 좀, 좀 총재가 좀 필요한 분인 것 같은데 그 분의 발언이 뭐였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24만 명까지 죽을 수 있다. 이렇게 그 미국에서 죽을 수 있다.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2주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. 네. 네. 그리고 지금은 그 사망자 수가 5천 명이니까 그건 몇 배나 늘어날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건데 백악관 그에 TF가 있잖아요. 코로나 바이러스 TF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새로운 정보를 하나 내놨습니다. 기존에 뭐요? 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정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델은 기존에 그 중국의 그 추세를 따라서 그 베이스를 했다. 데이터를 넣어서 베이스를 만들었다. 하지만 중국의 데이터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. 이렇게 미국의 정보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재수정했는데 수정한 모델은 더 그 나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약간 조금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각 연구소에서 나온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의 그 증가 그래프를 네. 보니까 일단은 이탈리아는 꺾인 것 같아요. 기울기가 살짝 이제 그 플래트닝 해지는 것 같고 네. 미국은 뭐 여전히 스티프닝하고 가장 그 위험한 시기고요. 예, 네. 예, 그래요. 뭐 사람들이 많이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, 어제 그 2만 5천 명이나 그 감염자 수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2만 5천 정말 큰 숫자잖아요. 그렇죠. 그 중국에서도 3만 명이 그 증가한 게 그 이례적인 그런 통계적인 걸로 그 뭐 점프를 해서 3만 명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그 달아르고 있어서 정말 높은 숫자들이 발표되는 만큼 공포감이 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일단 뭐 시장은 역시 이제 코로나 패닉이 작동을 한 그런 네. 걸 보여주고 그 밖에 또 나온 얘기들은 뭐가 있어요?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여파의 우려감 이것 때문에 하락했고 또 하락한 이유가 또 소매 유통 업체들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. 메이시스 그리고 테페스트리는 코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 소매 유통 업체들의 신용 등급이 전급 원두로 하향 조정되면서 신용 리스크 또 부각이 되었었습니다. 또 부정적인 소식이 뭐가 있었냐면 경제 지표가 또 부진을 했었습니다. ISM 제조업 PMI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그쵸. 이게 지난달에는 50을 상회했었거든요. 50.1이었는데 이제는 50을 하회했습니다. 49점 몇을 발표하면서 그 경기 위축 그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요 지금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수출하고 가장 밀접한 네. 연관성을 갖는 지표라는 거 아니겠어요? 맞아요. 예. 그래서 이게 위축 국면을 진입했다는 게 조금 부정적이었고 또 부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ADP 민간 비농업 고용자 수 이게 또 감축을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를 약간 프리뷰한 건데 그 감소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주말에 이제 그 고용 보고서 나오는 거? 네, 네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거죠. 네.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내일 아침에 나오게 되나요? 네. 지금 예상치는 지난주에는 328만 명. 이번에 예상치는 350만 명. 근데 이게 그 기존의 총 신규 청구잖아요. 그러니까 350만 명이 더 늘어난. 그러면 합의한 거의 한 700만 명까지 네. 가는 거네. 네. 그렇군요. 그리고 이제 문제는 부양책 한다는 거 아니에요. 지금 2조하고 또 추가로 2조. 네. 달러. 인프라 부양 정책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발언으로는 이번에도 2조 달러의 규모의 부양 정책이 있을 것이다. 이런 소식을 좀 띄우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발언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발언들 중에서는 어제 문효신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
지금 의회는 그 휴식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열리고 있지 않아요. 그 4월 20일 날 다시 열리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. 거기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? 아니면은 네, 맞아요. 원래 쉬는 때요?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네. 마스크 하고 네. 그리고 일을 하고 있어야지. 그리고 밖에 못 나가고 밖에 나가면 네. 감금해버려 가지고 네. 감금하고 마스크 씌워놓으면 되겠네. 그래서 뭐 네.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 그 펠로시의 발언도 긍정적이었습니다. 그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 통틀어서 그 인프라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다.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 4월 20일 다시 의회가 열리면 이것부터 해결할 그 계획이다. 이것도 지금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. 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특징적인 것들은 무엇이냐? 뭐 다 밀려가지고 특별한 게 있을까 네. 싶긴 한데. 어제 하락폭이 컸던 업종과 섹터는 금융과 항공주였습니다. 금융주는 무역채 10년물 금리가 한 8BP 정도 하락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폭이 컸었고, 그리고 팽주도 뭐 알파벳과 애플이 5%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%대 하락을 한 만큼 좀 전체적인 전업종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근데 또 특징적으로 그 항공주가 이도키 좀 조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하락폭이 과대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보잉, 델타,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이런 업종들이 그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 급등폭을 일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보잉은 12%,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18% 하락했습니다. 네. 증시 변동 요인들 중에서 설명이 안 된 게 또 있었을까요? 어제 있었던 소식들 중에서 그 정말 독특한 그 상품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유가가 하락폭을 더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. 그 하락폭이 확대되지 않은 이유가 제가 찾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그 미국에 있는 정유 그리고 화학 기업들을 과학들의 그 CEO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뭐 대책을 논하겠죠. 뭐 그리고 대책이 거의 도와주는 식의 논의라서 거기에 대한 그 유가 상방 압력이 조금 더 더해진 하방 압력보다는 이제 조금 밸런스가 된 지금 아직 $20 수준에서 그 잠깐 $19를 하회했지만 그래도 지지는 되고 있거든요. 그 뭐 저기 지원한다는 건 뭐예요?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? 뭐 뭘 하겠다는 거?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 대출을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원금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이에요.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? 지난주에 그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모두 반등폭이 조금 컸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너무 반등폭이 좀 빠르지 않았나 이런 그 의아심에 좀 이번 주에는 그 반등폭에 대한 의구심 좀 이렇게 얼마나 반납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안전자산 그 선호 심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4% 급락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5%대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어제 MSCI 한국 지수는 한국 ETF는 거의 7%를 하락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의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불확실성 때문에 그 변동폭이 조금 클 수도 있고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나중에 한번 저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. 이제 이렇게 저기 그 이 큰 위기가 사실 있었던 것이 한 100년 전에 네. 대공황 때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 때 주가가 움직였던 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923년부터 한 32년 정도까지 네. 아니면 더 좀 많으면 45년까지 예,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그 금융위기 이후에 예,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서 한번 저기 그 차트를 한번 시기별로 비교하는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네. 그래야지 한번 저기 그 이 현재 상황을 그
대공황 때랑 비춰가지고 네.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가정들을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네.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지만 네. 김세훈 연구원은 저기 그 데이터 스트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엔터만 누르면 됩니다. 네. 뽑아가지고 네. 하기 싫으면 나한테 되게 로 데이터를 다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부탁 좀 드리고요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. 네.